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버릴 것 그리고 가질 것 누릴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안 오도록 우리 전도사님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 모든 우선순위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밀들을 내가 누리는 것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으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비록 내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237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여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을 내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먼저 좀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야 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것, 또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렘넌트 때 준비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만 내가 이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의 육신과 물질을 중심으로 가는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만 가봐도 우리 이야기 나누는 모든 대화들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내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들의 모든 대화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의 문화들을 보면 전부 다 무속과 점술과 이 귀신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잊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이런 문화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빠져나왔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계속해서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다 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것, 또 내가 돈을 그냥 단순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만나는 우리 현장의 학교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화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무속과 점술과 귀신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이 부분 속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 빨리 이 부분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첫 번째로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이 부분 버려야 될 것,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 속에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 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대학에 가고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아마 이 부분들을 이루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부분들을 버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이 부분들을 제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버리면 내가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부분이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은 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버리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부분을 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가져야 될 가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이 사실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답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 일 속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내가 성공하고 나의 행복을 채우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내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요한 일을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또 특별히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장에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내가 어리지만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진 그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현장에 가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세상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현장의 왕들에게도 내가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지금부터 누려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지금부터 내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말씀, 우리 짧은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내가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낚시를 하러 간다면 내가 그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물이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내가 돈이 흘러가는 경제의 흐름을 내가 봐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흐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문장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치유와 서밋에 맞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내가 붙잡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문장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오늘도 답으로 내게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주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393에 대한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뭔가 공부가 잘 되고 성공하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이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육신적인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내가 누려 나가야 됩니다.
아마 지난주 제가 이제 숙제로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393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렘넌트 있다면 아마 그 기도를 통해 조금씩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삼오늘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렘넌트가 맞다면 이 비밀 속에 우리의 모든 삶과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이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오늘 우리 렘넌트가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말씀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고 삶 속에 누려야 될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렘넌트 때 어릴 때부터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 우리 1번, 2번, 3번의 이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만 가지고 렘넌트 때 그릇을 준비한다면 현장에 나갔을 때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이번 한 주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되면 아마 세 가지의 중요한 그릇들이 갖춰지게 되고 응답이 올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그릇을 갖추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미래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비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버릴 것과 가질 것과 누릴 것을 제대로 붙잡고 렘넌트 때부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렘넌트들 앞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증인과 교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는 뭔가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증인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기 이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 응답에 증인으로 먼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살리는
일 속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좀 가지고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것,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갱신해 나가시고 내가 가져야 될 것과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 이 세 가지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버릴 것과 가질 것과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생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것과 가질 것과 누릴 것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릇을 준비하며 현장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